유하! 네, 오늘은 세븐다이츠 새로 나온 모험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일단은 제가 클리어한 곳 먼저 인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12까지 클리어한 상황이고요. 이거 뭐 하면 다 깰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9, 그리고 8, 네, 여기도 다 뭐 쉽게 클리어 했거든요. 여기 다 했고, 아스드 영지도 일단은 뭐 거의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별 3개가 안 되는 곳은 이제 시간 때문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그도 고친다면은 별 3개까지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말보다 행동이죠. 일단 저는 클리어 안 한 9-13 여기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덱은 1필 만드는 덱이고요. 일단은 시작하면은 바로 노우부터 일단 스킬을 쓰고, 저도 여기는 아직 안 해봤는데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조금 가만히 있어요. 네, 체력 교환될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풍연이 있는데 제가 체력 교환이 될 겁니다. 우리를 때리면요, 이게 팔라누스랑 오르카 패시브인데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하는 덱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네, 사격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P1 스킬을 하나 또 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팀 누가 맞는지 또 이런 것까지 또 신경 써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1라운드 끝, 2라운드 바로 넘어갑니다. 노우 스킬 또 돌아왔죠. 세팅 부분은 끝나고 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역시나 이렇게 되면 체력 변경이 되겠죠. 체력 변경 됐고, 여포. 자, 방역 맞고 바로 죽었고, 레이첼이 있으면 방역률까지 오릅니다. 자, 그리고 1피. 그리고 우리가 친화 스킬 들고 있는 천둥, 요것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또 관통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이제 두 명 남으면 이게비 1피 두 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영지는 이제 상대가 부활을 하거나 턴감을 필요한 약간 그런 곳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리첼로 또 쿨초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통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좋으니 면역이 있죠. 그런까지 알면 좋고. 바로 이렇게 해서 클리어 됐네요. 네,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덱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노우입니다. 노우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다시피 1피 스킬, 두 명의 1피 스킬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영웅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무예도 4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좋은 편이고요. 장비 세팅은 뭐 피격, 회복에 축권, 그리고 쿨감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힐증, 상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축권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장신구는 뭐 신축 정도? 그 정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축권 줘서 노우가 죽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노우가 죽기 전에 거의 앞줄이 다 터지기 때문에 축권만 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빛나튼입니다. 1피 스킬이 지금 통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효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정하게 있는데, 템은 방어구는 뭐 생생을 줬고요, 축권에 상저 부활증 쿨감 이렇게 줬는데, 일단 축권도 좋긴 한데 축권보다 PVE에서 무효화라든지 면역 있는 장신구 있죠, 승리 장신구 그런 거 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마저 없다 하시면 그냥 부활 장신구 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앞줄 팔라누스 설명해 드릴게요. 팔라누스는 이제 생명력 교환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명력이 모두 빠지고 난 후에 상대 영웅과 생명력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상대 영웅 피가 1이 돼요. 그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팔라누스 넣었고요. 팔라누스 말고도 뭐 바토리도 있죠. 저는 팔라누스 선택했는데, 템은 속속에 반반을 줬고요, 장신구는 부활, 반무, 각계증, 상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속속은 뭐 선타를 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반반은 이제 한 번씩 체력 교환하자마자 얘가 반격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권능이라는 축복을 안 준 이유는 빠르게 체력 교환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잡을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 패시브가 다시 한번 적용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활 장신구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다음은 레이첼을 넣은 이유는 쿨타임 감소, 네, 13초 요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부활이 있어서 탱킹이 굉장히 또 좋은 편입니다. 장비는 속속에 반반을 줬고, 권중, 각계증, 속공, 막기,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네, 다음은 오르카입니다. 오르카 역시 생명력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봤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방무에 생퍼, 그리고 부활, 부활증, 막기, 횟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장신구 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패스 무조건 리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첼 쓰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스킬 쿨타임 초기화, 네, 이것 때문에 쓰는 거고, 리첼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클리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첼 무조건 쓰시고, 신화 스킬은 5성 천둥이 좋습니다. 요 같은 경우 데미지는 약하지만 일단 관통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찹니다. 그래서 천둥의 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피덱 뿐만이 아니라 8형지까지는 노아 극딜덱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덱은 바로 이 덱인데 어제 제가 올렸던 육성 영웅들 좀 많이 막혔습니다. 카론이라든지 루시가 막혔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안 막힌 게 반각 중첩, 이게 막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각이 있는 애들, 뭐 라이언 반각 있고요, 그리고 오르카 반각 있죠, 그 다음에 반회사도 반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첩이 돼요. 그래서 반각 디버퍼 영웅들 위주로 넣으시면 되고, 특히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반각이 자그마치 40%입니다 얘는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활용을 하셔서 이제 꿀 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극딜덱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공격력이, 즉 마법력이 상대 방어력의 두 배를 넘지 못하면 최종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략을 만든 김에 하나 더 클리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9-15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 영웅들이 있죠. 두 마리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볼까요? 팔라누스와 레이첼을 빼고 조건 영웅을 넣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총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3마리 나오고요. 일단 1피 스킬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3벨 클리어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벌써 죽었죠, 초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잡아주고요.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한번 쓰고. 자, 이럴 땐 또 친구 소환을 해서 별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활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티로 교환 되겠네. 자, 교환 돼서 이렇게 평타로 마무리. 이렇게 되면 선스킬 가져갈 수 있는데. 아, 쿨이 일단은 쿨타임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쿨초 활용해서 바로 잘못된 길로 바로 가보죠. 자, 여기는 5마리 나오네. 자, 상대가 버프 켜주면 땡큐입니다. 바로 천둥으로 바로 제거하고, 그리고 이게빗을 사용한 후에 2마리한테 1피 스킬, 그리고 오르카로 체력 교환하면은 전부 다 피를 1로 만드는, 딱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제가 생각한 대로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평타 치고. 자, 쟤는 이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통기로 마무리 해줘야 돼요. 노우 같은 경우는 또 관통기가 있습니다. 와, 노우 사기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키웠던 노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바로 3라운드 넘어갔는데 여긴 뭐가 나오나. 자, 여포가 나오네요. 빡셀 것 같은데. 자, 일단 체력 교환 되겠죠. 바로 저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친구 소환으로. 이런까지 활용하시면 정말로 센스있게 3벨 클리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늘 모험 공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리부트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걸 뭐 왜 하냐고 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 하실 분들은 뭐 지금 하는 거 해야죠. 꿀 빠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모험 클리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